김지영 사관님 어린이까지 나오셨습니다. 정말 힘들어서 제 남편 저거 열심히 해주시면 나오는 이 국립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산업단지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던 핵심 산업단지입니다. 지금 이 산업단지가 아까 대기업이 떠나고 외국 기업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것이 국립이야말로 우리 창조경제에 맞는 혁신산업단지, 어떤 창조경제의 그 허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오히려 빨리 가는 게 아닌가.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우리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해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해왔던 데 대해서 이게 성장이 정체되고 더 이상 동력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소 중견기업이 성장을 해야 우리가 새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대단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. 또 앞으로 이 중소중견기업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산업단지에 중소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이 오히려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오히려 더 빠른 길이고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. 다만 필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이나 지자체의 지원이나 또 여기에 계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자체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유진 시장님이나 심학봉 의원님, 특히 심학봉 의원님이 이 노후산업단지의 재창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앞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좋은 결과로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